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김용진 씨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첫곡으로 김용진 피아니스트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감상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아... 월광 가루 할자 이제 빛광자인데. 네. 자 지금부터
저 포함해서 셋이서 한번 각자 소감 좀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소감. 최진 아나운서부터 한번 해봐요. 이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왜요? 먹는 거 생각나신 거 아니고요? 오늘 저녁에 불고기를 먹어야 돼, 낙지볶음을 먹어야 돼. 엄청난 고민에 막 휩싸여가지고 삼겹살, 삼겹살. 머리를 막 쥐어뜯게 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졸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심각한 먹을 걸 위해 고민하고 있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기를 얼마나 심각했는데요. 아 낙지볶음을 먹어야 되나? 불고기를 먹어야 되나? 교수님은 어떤 감상평을 할래요? 아 감상평이라기보다는 네. 이 월광 이 소나타는 워낙 유명한 곡이어서. 사실은 약간 어두침침하면서 눈을 감고 들어야 되는 거고 원래 연주도 이것보다 원래는 좀 더 느리게 그런데 아마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밝고 예. 그다음에 우리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약간 빨리 연주하신 것 같은데 불을 끄고 할까요 오늘 방송을? 아니 그러니까 이 곡은 뭐 건반이 안 보이는데 네. 불 끄고 할까? 아마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예. 아마 예. 그런 곡일 거고 예. 저는 이 곡 연주자 중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네. 월광 저는 베스트로 치거든요. 김용진 씨가 방금 하셨는데. 아니 이 월광만 놓고 보면은 예. 월광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눈은 원래 좀 침침하시잖아요. 아 많이 침침하죠. 눈 안 꺼도 뭐. 예. 아니 근데 이 월광이 달이 네. 비쳤다라는 건가요? 달 뭐, 미치지 달빛. 달, 월, 그렇죠. 미칠 광? 그렇죠. 베토벤 뭐 광 얘기하니까 뭐 또 이상한 거 생각하는 거. 팔광 뭐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팔광 뭐 이런 거. 아니 고를 해야 되나? 스톱을 해야 되나? 원래 네. 이 곡이 네. 그 월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베토벤이 지어놓은 건 아니었어요. 원래 아니에요? 예. 제가 저번 주에 연주해드렸던 비창은 베토벤이 직접 비창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영어로는 뭘 아니 다른 막 원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베토벤의 월광은 베토벤이 월광이라고 적어놓진 않았고요. 뭐라고 지어놨냐면 소나타 꽈시우나 판타지아. 그러니까 환상국풍의 소나타다라고 지어놨어요. 근데 이 곡이 연주가 되어지고 나서 그 당시에 시인이자 음악 평론가인 레슈탈프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에 비치는 달빛이 마치 흔들리는 조각배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곡을 사람들이 그냥 월광 소나타다라고 거기에 달빛이 들어가니까 표현에 네네 아, 그랬구나 네. 우리 최진 아나운서처럼 그 불고기 삼겹살이 아니고 루체른 호숫가를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루체른 가봤어요 제가. 네, 알 거셨군요. 네. 가봤는데 그런 생각 안 들던데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생각 안 들던데 뭐 제... 팔광을 판다고 김인설님이 저 같은 생각 하셨어요. 지은씨 뭐 먹을지 고민이면 오늘 족발 드세요라고 좋네요 족발 네 이 베토벤 14번 월광 소나타가 보니까 베토벤이 1801년에 작곡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순조 1년 순조 즉위 1년 너무 재밌어요. 신유박해 막 일어나기 직전이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이 살벌할 때였네. 네. 근데 사실 이 곡이 예. 자기의 제자였던 여자죠. 그러니까 귀차르디 줄리에타 귀차르디에게 헌정한 곡이에요. 귀찮다고요? 네,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이름이 그죠? 이름이 네, 이름이 성이 이제 귀차르디인데 예. 귀족이거든요. 근데 원래 베토벤 하면 불멸의 연인 베토벤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을까? 네. 혹은 베토벤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게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귀차르디와도 약혼을 할 뻔했는데. 약혼을 못해요. 귀찮아서? 귀찮아서가 아니고 귀찮아서가 아니고 이 귀차르디도 베토벤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이 자기 사촌 언니한테 쓴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베토벤 선생 너무너무 사람 좋고 음악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 베토벤 선생과 약혼을 해서 내 신분이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베토벤 선생과 뭐 살고 싶다 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아, 그러니까 베토벤이랑 결혼하면 신분이 낮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베토벤은 평민이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자는 능력을 보는 건데 예. 그리고 신분으로 봐서 별로 이렇게 월광을 치면서도 사실은 이곳에서 베토벤의 한숨이 느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지난주에도 한번 네. 잠깐 맛보여 주셨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네네. 루체르노스의 월광 그렇죠. 자 보통은 20초만 네. 이렇게 해야지 잔잔한 코스인데 여기에 베토벤의 큰 한숨이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진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베이스를 조금 더 크게 치는 거예요. 한숨 쉬듯이
진짜 한숨이 나온다. 네, 진짜 이 곡을 하나? 들으면 어, 나오네. 한숨이 나와요. 피아노 진짜. 안에서 이런 느낌. 족발이냐?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삼겹살이냐? 새우젓을 찍을 것이냐? 돈을 얻어가지고 치는 거구나. 네. 된장을 찍을 것이냐? 그냥 돈에 입하 안 틀리라고만 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PD가 얼굴을 팍 숙이고 있어 지금. 내가 하나 퀴즈 낼게 피아니스트. 어, 네네. 베토벤이 몇 년생이에요? 개띠 아니야 개띠. 1770년생. 네. 네. 그러면 모차르트는? 아 모차르트는 56년생. 아 그렇군요. 56년생, 70년생. 70년생. 70형님의 일구야 적당히 좀 해라.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들려주실 연주는 어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번 주에 많은 분들께서 네. 어렸을 때 피아노 쳤던 거 많이 들어봤던 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피아노 하면 굉장히 대중적인 악기잖아요.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한 번쯤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최일구 앵커님도 지금 피아노를 배우시고 계시고. 저는 뭐 나이 환갑대에서 네. 다닌 거고. 그래서 최준 아나운서는 다녔겠네. 저도 다녔어요. 네. 그 체르니 50번까지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한 번쯤 쳐봤던 곡. 그리고 귀에 굉장히 익숙한 곡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가져온 게 모차르트 소나타인데요.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쳤던 곡이 아 그거 나도 칠 수 있는데 그거 아 이게 모차르트야? 오, 맞아요. 나 베토벤인 줄 알았잖아. 근데 이거는 소나티네라고 맞아, 하는데요. 맞아. 이 소나티네 앨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모차르트라고 생각 안 하고 작곡가가 소나티네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소나타의 조금 작은 버전이 소나티네. 네. 조금 귀엽잖아요. 소나티네에서 오늘 가져온 곡은 모차르트의 5번 피아노 소나타 G장조 예. 4장조인데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들은 오페라 아리아 같은 느낌이 나요. 노래하는 것처럼. 특히 5번을 가져온 이유는 내가 그래서 모차르트를 더 좋아해. 어렸을 때 많이 쳐본 곡이기도 하고 예. 제가 이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곡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 스토리를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분, 지혜로운 여성분과 무뚝뚝한 남성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는 거죠. 차기야 하고 차기야. 차기야. 그러면 남성이 왜 불러? 그렇죠. 약간 무뚝뚝해. 왜? 그럼 다시 부르죠. 차기야. 그럼 다시 왜? 아 귀찮아.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불렀잖아.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수다가 이제 시작되죠. 오늘 글쎄 내가 뭐 했는지 이거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마스크 쓰고 얘기해라.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조용해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남성한테 약간 조금 상냥하게 그죠? 왜 그렇게 화를 내? 이게 화갖고 내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이 플랫이 아니고 이 B야. 지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더 귀엽게. 나 너무 사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하나 좀 사주면 안 될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 중간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막 사랑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마 조금 상상을 하시면서 좋습니다.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주 시간은 3분 30초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5번. 그헬 번호 283. G장조 1악장입니다. 제대로 읽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듣겠습니다. 예.
모차르트 1883년 G장조 잘 들었어요. 아, 응?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지금 눈 감고 오늘도 쳤어. 네. 김용기 피아니스트. 그러다가 팔을 오른쪽 팔을 이렇게 높게 쳐들어 다시 딱 네. 가고 내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지. 어떻게 한국이 쳐요 그래? 이 높게 쳐들었다가 이 타건 잘못될까봐 나는 맞습니다. 겁나서 네. 못하겠던데. 죄송해요 피아니스트 아니다. 앞에서. 아 정말 부러워. 네? 모차르트 음악은 사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을 찬양할 때는 바흐의 음악으로, 그다음에 천사들이 자기네들이 즐길 때는 모차르트 음악으로. 그래서 굉장히 밝고 경쾌한 음악들이 많은 네. 게 모차르트 음악입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이 진짜 재밌다고 주신 분도 계시고 막 치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참 좋네요. 이거 음반인가요 하셨는데 라이브 연주입니다. 은근 중독성 있다고 네. 해설을 듣고 나니까 최고네요라고 베토벤님께서도 주셨고 네. 예. 베토벤이 보냈다고요? 그러니까요. 모차르트 연주했는데 베토벤이 다 보냈네요. 달려라 도리 도민도리님이 김용진 교수의 설명 정말 재밌었다. 8844님 지은 씨 오늘 개그 잘 맥히네. 아, 감사합니다. 개그계로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최지은 씨 음악과 개그 이래가지고 가끔 헷갈려요. 네.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 저는 근데 김용진 씨한테 요거 하나 묻고 싶어. 네. 기분이 어떨지. 자, 그 어려운 연주를 딱 마쳤을 때의 그 기분이 어때요? 사실 저는 뭐 팝송 같은 거 7080 끼켜서 한번 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하다. 뭔가 해냈다 이런 거는 들었는데 성취감은. 저도 피아니스트들은 어때요? 성취감은 드는데요. 네.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서 지금까지 만족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럴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전도 만족 못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제 자신이 어떻게 쳐야지 잘 친다는 걸 아는데 거기 항상 모자르다 보니까 만족할 순 없고 만족을 위해서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런 경우는 진짜. 이제 사자성어로 우문현답 그러죠. 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뭐 예. 늘 뭐 감동적입니다. 예. 본인은 협조를 안 하시네. 협조를 안 한 게 아니고 네. 아니 원래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어요.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가 그래서 모차르트가 그 지은 피아노 곡이 아주 좋은 곡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네, 어린애들이 연습하는 곡들 중에도 그래서 모차르트 곡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익숙한 곡이 많죠.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고 이제 마지막 연주 들어요. 마지막 곡 소개를 해주세요, 김용진. 네 마지막 곡은 피아노의 신이라 불리시는 분 바로 프란츠 리스트의 곡인데요. 쇼팽 아니에요? 아닙니다. 피아노의 신 그러면?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 시인. 네. 리스트는 피아노의 신. 네. 백신 말고 그냥 신. 네. 개그하지 마시고. 개그, 죄송합니다. 아니, 생각해서 온 건데. 네. 리스트의 여러 가지 곡 중에 파가니니의 곡들을 편곡한 곡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스트가 파가니니 연주를 보게 됐거든요. 파가니니라고 하시는 분은 이탈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정말 악마의 바이올린이다. 신계에 가까울 정도의 테크닉을 연주하는 사람이 파가니니인데 네. 파가니니 연주를 보고 나도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돼야 되겠다. 아, 나 파가니니 이름들을 자꾸 먹을 게 생각나요. 그 파가니니. 빠니니. 빠니니가 있어. 빠니니. 예, 빨리 얘기하세요. 예? 네. 그래서 그 곡 중에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중에 사막장을 리스트가 편곡한 곡인데요. 라 캄파넬라라고 하는 곡이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작은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작은 종처럼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자, 됩니다. 보니까 4분 40초 정도 연주 시간 표시가 돼 있는데 예. 자 김용희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연주곡으로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들으시고요. 김용희 피아니스트 수고하셨고 설대국이 네, 감사합니다. 최진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연주 들으면서 저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박수.
아, 인사는 다 드렸는데 자, 김용진 피아니스트의 세 번째 연주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아, 잘 들었습니다. 손가락 살 빠졌을 거 아니 그 몇 분에 몇 박자짜리입니까? 하고 그러는 게 32 박자도 아닌 것 같아요. 32분음표고요. 32분음표요? 네네네. 이게 연타가 많고요. 네. 그리고 손이 좀 커야 그러니까 좀 칠 수 있는 곡인데 예. 예, 손도 좀 대단하십니다. 네. 다음 아. 주에도 또 나와주세요. 시간 되세요? 네? 시간 되세요? 계속 빼주세요. 네, 확인 한번 해보죠. 아니 이거를 매주 주말 아,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청취자분들 지금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매주 해주세요라고 문자 주시고 다음 주에 꼭 다시 나와주시고 자 다시 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진 피아니스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서울대 교수님 최진아 선서 네, 고맙습니다. 저 갈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